예, 수험생 여러분, 35번 테마 별표 3개 합니다. 요 35번 테마는 시험에 또 자주 나와요. 또 2, 3년에 한 번씩 잘 나오는데,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양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기출문제 표시 보다시피 자주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31회 시험 때안 나왔으니까 다시 또 32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거래가를 정하는 경우에 양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입니다. 먼저 보시면요, 요거. 자, 먼저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우리 양도세에서는. 그러면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이 실지 양도한 가액이에요. 이것을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하는 건데, 다만 이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28회 시험 때딱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할 때 고수자가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정에 따라서 해당 고수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요 포인트인데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요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문에 딱한번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자 28회 시험 때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떤 주주가요. 갑이라는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게 양도를 했는데 A법인이 뭐냐면 갑의 특수관계 법인입니다. 갑의 특수관계가 있는, 갑과 특수관계가 있는 특수관계 법인입니다. 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인데 3억 원에 자, 요, 요, 자,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요게 만약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는 3억인데 이것을 5억에 양도를 했다고 해요. 실지 양도한 가액은 5억입니다. 실지 양도했다고 하는 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은 5억입니다. 자, 그랬을 때 5억에 양도했다. 자, 그러면 이때 양도 가액은 자, 이거로 하지 않고요. 자, 어떤 거로 하냐면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자, 그럴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봐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갑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자, 한번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이 2번에 대한 것은 상속증여세법 지식이 좀 필요해서 그냥 이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고, 이건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했을 때는 상속증여세법 35조에 따라 해당 고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하여튼 이거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하여튼 이런 것을 양도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자, 이렇게만 한번 눈여겨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양도가격으로 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에 계속 나왔던 것은 이거예요. 독립화 문제로 계속 나왔던 것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취득가액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제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계획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즉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안 하는 것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자쭉 나오는데요. 포함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좀 찍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요, 이 취득가액에는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정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사 면적이 자 증가돼서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하는 요 조정금은요 취득가액에서 자 제외합니다, 여러분. 자꼭 알아두셔야죠, 요거. 자 그러면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요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요게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 우리나라 지적도라는 게 이게 일제시대 때 측량한 것을 바탕으로 되어 있고 종이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측량 자체가 부정확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으로 촬영하는 시대니까 GPS로. 자, 그래서 정확하게 측량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전과 다르게 측량이 됐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현재 저 토지 현상과 다르게 측량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야 이건 측량해 보니까 네 게 아니야. 그래서 뺏어가지고 야 너 가져.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종전 토지 현상은 변동이 없고요. 지적공부상으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조정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징수하기도 합니다. 면적이 종전보다 공부상 면적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징수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이 토지를 갖고 있다 팔 때요. 실제 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 조정금은 공부상 면적이 늘어나서 그냥 토지는 변동이 없고 면적만 늘어나서 공부상 면적만 그래서 부담한 돈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에는. 자, 그래서 이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바꾸면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자,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먼저요. 또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자, 필요경비요. 먼저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건설가액,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는 건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이요. 이거 건설가액, 취득가액입니다. 또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것은 자 포함합니다. 필요경비에. 또 폐업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이것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 폐업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포함하고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이라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을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이 10억이에요. 근데 이 10억 원을 10년 후에 주기로 합니다. 근데 10년 후에도 딱 10억 원만 주면 돼요? 아니죠. 그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게 주려고 하니까 뭐 1 플러스 R에 1년부터 뭐 1 플러스 R에 N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 10년 후에 만약에 이렇게 했더니 이자액 상당액이 이게 이제 붙어가지고 10억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받을 때 차금 빠지는 금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 빠지잖아요. 이 결국은 이자액 상당액과 관련한 비용인데 이 결국은 을은 이 이자액 상당액과 관련한 요 비용이요. 이런 것도 결국은 내고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걸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만 놔두시고요. 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비슷한 예를 설명을 드렸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자, 나중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테마에서 또 볼 건데요. 갑과 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는데 만약에 을이 지급한 이게 이제 시가가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근데 을이 지급한 것이 대가가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을은 요것을 갖다가 이제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하면서요. 자, 요거 3억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을은 양도세 신고할 때 양도가격 3억, 취득가액은 실지 수강가액 1억 5천. 자, 그래서 양도차액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신고하겠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관할 세무서에서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입니다. 그러면 친족 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이렇게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했을 때는요. 자, 그럼 얘기가 틀려져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를 따져보는데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는 따져봐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 시가에 또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 1억이 5%면 500만 원이죠. 자, 그러니까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관할 세무장이 다시 계산해요. 양도가격 3억,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니까 1억. 자, 그래서 양도차액 2억 이렇게 다시 계산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5천만 원 을의 취득가액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알아둡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 포함하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들, 매입가액이에요. 내가 산 가격, 옛날에 5억에 샀다고 산 가격 5억 원. 거기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 관련한 조세 포함합니다.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취득하면서 들어간 공과금이나 등기하면서 들어간 법무사 비용, 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중개수수료,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받아 취득했다, 컨설팅 비용 다 포함합니다.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 재산세, 종부세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요 소송 화해비용 같은 거 포함합니다. 근데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요 211페이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 써놓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놓냐면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자 보세요. 소송 화비용을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어요.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중공제 되니까. 자 그래서 다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약정이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자액 상당해요. 자, 거래 대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야, 요거 2년 동안 대금을 매달 나눠내자. 이자는 15% 붙일게. 그때 이자.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란 이자는 포함합니다. 근데 단 시험에 이미 나왔던 거 지연이자, 연체이자, 그 다음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현금 문자들이 많아서 자 그 대출금 이자라든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란 이자 요것만 포함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5번과 6번 우리 교재 거기 여러분들 5번과 6번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묶어요. 묶어가지고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보세요. 이거 단어 하나의 뜻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놓고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재산의 보유기한 중에 동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데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한 말은 몰라도 돼요. 회계에 관한 거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예상 그 법정 이자하고 예상 실질 이자하고 이제 차이점 차이에 관한 그 이자 차이에 관한 건데 자 그런 것이 매년이 생기는 건데요. 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예? 자 그런데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는데 자, 그 요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번엔 취득가에서 공제 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거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이번에 또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엔 취득가에서 공제 뺍니다. 양도재산의 보유한의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역시 이를 취득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여러분 감가상각비도 똑같아요. 감가상각비도 보유할 때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했는데 이번에 또 양도세 계산 시 공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취득가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 그래서 취득가에서 뺀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자, 그래서 말뜻을 생각하고 저 단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소송 화해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 얘기라는 거, 보유할 때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이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계속해서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예, 기타 필요경비 포함 여부. 물론 뭐 이런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시험 지문에 한 번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소득세법 자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이 감가상각비는 특이하게 돼요. 자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적용한대요. 감가상각비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포함 여부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상속개실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상속개실 증여연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봅니다. 여러분 상속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취득가액은 어떤 걸로 할 거냐.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실 증여일 현재인데 거기다 여러분 돼지꼬리 땡겨서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 양도일 현재. 양도일 현재 X입니다. 자 등기일 현재 X입니다. 예전에 5년 전, 8년 전 그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현재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 실거래가로 봅니다.
자, 그리고요. 기납부한 상속세, 옛날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는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양도세 예산 시에 필요금 배포 안 해요. 기납부한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필요금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집계 좀 속한 이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또 테마에서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금 배포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4번, 5번은 그냥 참고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지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자, 이걸 달달 어떻게 외워요? 그냥 눈에 익힙니다, 여러분. 자산가치 증가비용이나 내용연수, 자, 수명, 연장을 지출한 수선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 필요경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개량 편의에 이용에 지출한 비용. 그래서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에 편의가 되어주면 들어간 비용.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처럼 여러분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비용 있죠? 이런 것들은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필요금비를 인정받으려면요.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관련 소송 화해 비용이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어떤 애가 이제 자기 거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 옵니다. 내놓으라고. 적적으로 내가 응수하면 들어간 비용이요. 자, 어떤 애가 있는데 저 나한테 오더니 너 아무개랑 거래했지? 어. 야, 걔랑 나 사이 애초에 계약에 무효 취소 요인이 있고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니까 빨리 내놔. 아이, 무슨 소리야. 적절히 응수하면서 취득한 후 발생한 소유권 관련 소송 합의용도 필요금비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자본적 지출로서 계속 필요금비에 포함되는 것들 자 주의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여기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여러분, 부담금 중에서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죠? 이런 거 포함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농지가 전용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합니다. 근데 옛날에 요거 좀 끊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붙어가 있네요. 택지초과수요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전에 참고적으로요. 예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법에서 택지초과수요 상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법에 정한 상한을 초과해서 택지를 부여하면 부담금을 부담시켰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받고 없어졌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자, 이런 것들은 재지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요거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눈여겨봐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또 토지 이용에 편의를 쓰여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 내 토지에 큰 바위덩어리들이 굴러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토지에 이용하는데 장애물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런 거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도로가 없어요. 도로 시설하는 비용. 토지 이용에 편의를 위해서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서 국가나 지자체 이를 무상으로 공유한 경우는 그 도로로 된 토지가 자체라든가 사방사회 소요된 비용이라든가 다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죠. 포함합니다. 자, 소득세법 기본 통칙 내용이라 좀 깊지만 한번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공익주의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토지 등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에 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이런 소송 화해 비용 있죠. 이런 것들도 포함합니다. 다만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한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자,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도 포함한다. 다만 이거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수익적 지출액은 예전에 또 잘 나왔었죠. 예. 자, 한 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는 개념이에요.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데 결론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도장 비용 같은 거 예전에 심의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도장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 안 돼요. 페인트 칠하는 비용이에요. 페인트 이거 도장 파는 비용 아니고 페인트 원래 어떤 수강생물이 페인트를 칠하면요 건물이 후줄근했다가 페인트를 칠하면 건물이 새 건물처럼 보이니까 팔 때 가격을 좀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비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잖아요. 시간 흘러서 이게 지저분해지니까 새로 칠하는 비용은 유지비용이지 계량비용이 아닙니다. 또 방수비용.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상가 분양받았어요. 청문회 꾸물한 거 문을 딱 열었더니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벽에서 물 샜어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배관이 노후화돼서 자
누수가 되면 그 방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자 유지 비용이지 계량 비용이 아닙니다.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같은 이런 것들 자 수익적 출액, 도장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수익적 출액은 PNB에 포함한다는다 안 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인데요. 자, 요 양도 간접 비용은 좀 이따 나오지만 포함 안 돼요.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 예들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양도 속세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신고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수수료,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양도비용이요. 매매계약서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용 같은 명도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이요. 주식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소에도 주식 직접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이고요. 토지건물 등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 있죠?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국민주택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한 다음에 바로 그냥 얼마 있다고 팝니다. 자,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만 낮게 팔 거 아니에요? 속칭 와리깡 비용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채권 매각 자산을 양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자손을 한도로만 자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자손을 한도로만 공제해주고요. 자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지 양도 간접 비용 포함 안 합니다. 자 뭐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양도 간접 비용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떻든 간에 뭐 이사 비용이라든가 또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눈여겨봐놓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적격증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빙서류를 갖춰야죠.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 이런 것들요. 증빙서류를 수치보관해야 되는데 이걸 적격증빙이라고 해요. 근데 자 예전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이런 것들을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수치보관해야지만 인정했는데 지금은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 즉 계좌이체 등에서 확인되면 필요금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금비로 공제 가능하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최근에 시험에 두 번 나왔지만 시군구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필요금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영수증이 없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필요금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꼭 그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수치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금비를 인정한다면 틀려요. 자 금융거래증명서류, 계좌이체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필요금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13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213페이지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딱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 창고에 하나의 창고에 이걸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왼쪽에 필요비에 포함하는 것들 쭉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왼쪽 창고에 하나하나 쌌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이거 딱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쭉 읽으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에 특히 방점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다 설명드렸고요. 자 별표실 여러분들이 별표실 큼지막하게 여러분들이 해놓으시고 별표실 큼지막하게 여러분들이 해놓으시고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특히 포함되지 않는 포함되는 걸 눈에 쭉 이해하면서 익혀두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꼭 찍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별표실 큼지막하게 해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포함되는 것들 포함되지 않는 것들 쭉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뭐 1번 문제 같은 것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전형적이죠. 뭐 소득세법상 거저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책 산정할 때 양도소득의 필요금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주택 취득 때문에 충당한 대출금이자 자 우리 대출금이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액상당액은 포함하지만 지연이자 연체이자나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고요. 나머지 포함하는 것들 쭉 여러분들이 다 눈에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비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문제 다 읽어보셔서 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것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비용비로 인정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아까 우리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라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필요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죠? 나머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테마 꼭 중요한 테마였습니다.